안녕하세요. 안성우리다육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입 들어온 것 몇 가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봤습니다. 이렇게 아메스트로예요. 1번 아메스트로 2만원. 사이즈는 10cm 전후예요.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10cm보다 커요. 그리고 입장 자체도 그 핑크 다이아 느낌, 레드 다이아몬드 느낌,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. 저희가 아메스트로 농사지었을 때는 이렇게 색상은 정말 예쁘고,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양은 이게 훨씬 더 좋아요. 훨씬 환엽이고 도톰하고, 그 가운데가 근육줄 같은 느낌, 아니면은 금줄 같은 느낌의 세로줄도 있고, 아무튼 예쁩니다. 아메스트로 2만원, 1번이에요. 2번은 에스메랄다 차라예요. 이 아이는 사이즈가 20cm가 넘지만 이 아이들은 15cm. 작은 아이는 이렇게 12cm 정도 되는 아이도 있어요. 제가 왜큰 아이들을 놔두고 이 애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냐면, 큰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 자체가 좀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 있잖아요. 더그 초록색이고 또더 연해 보이고. 이 아이들 역시도 중국에서 오면서 이렇게 약간씩 입장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 것도 있고 닫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짱짱한 거 위주로만 몇 개만 지금 꺼내와 봤어요. 한 20개 정도만 지금 선별해서 보내드릴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원통형도 있고 에스메랄다 철화예요. 이 아이들이 전부 군생화될 거 아니에요? 제가 뒤에를 봤는데 뿌리 뒷면 이런 게 너무 이렇게 건강해요. 아이들이 또 건강한 아이들로만 또 먼저 보내드릴게요. 이렇게 이 아이들 에스메랄다 철화 12cm 이상인 아이들이에요. 에스메랄다 철화 2만원이에요. 이 아이 입장이 약해서 약간 부러져 있는 거,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요. 2번이에요. 3번 스텔라예요. 스텔라 2만원이에요. 이 아이들은 한 8,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8, 9cm 정도. 이렇게 실뿌리도 약간 나와 있고, 물론 이렇게 5cm 정도인 아이들,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큰거 위주로 보내드릴 거 아니에요. 8, 9cm, 7, 8cm 작아야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예뻐요. 스텔라. 너무 가격이 거의해서 못 품어 보셨잖아요. 그래도 가격대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가격이 내려가도 가격 유지합니다. 저희도 지금 현재 스텔라, 그 전에 85,000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거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서 지금은 10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이 아이는 2만원이에요. 그 다음 이 아이는 스텔라 3번. 3번 스텔라 2만원. 4번, 이거는 스텔라 교배종이에요. 스텔라 교배종인데, 사이즈도 한 5, 6cm 정도로, 약간 사이즈도 한 타임 좀 작을 뿐더러, 색상은 조금 진하지만, 이 아이가 그 롱기시마 같은 느낌의 그 피멍 있잖아요. 예쁘게 말하면 피멍이고, 안 그러면 약간 그 뭐랄까, 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아이예요. 그래도 일단 색상은 지금 스텔라 보더만 약간 더 진해요. 진하고 이쁜데 일단 그렇다는 느낌이에요. 이게 피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가 굉장히 이쁘다 할것 같아요. 스텔라 교배종으로 들어왔어요. 대신에 가격도 약간 착합니다. 14,000원. 이 아이는 4번이에요. 4번 스텔라 교배종 14,000원. 5번 야생마리아예요. 야생마리아를 군생으로 대품으로 들어온 아이들인데, 진짜 노지에서 이 아이가 있었던 아이들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뒷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. 봤는데 뿌리 상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가가는 중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전부 절단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. 정리를 하고 보니 이제 이 아이들을 15,000원 정도에 판매를 해야 될 아이들인데, 정리를 하고 보니 가격 매기기가 참 난감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아이들을 선별을 했습니다. 10cm가 넘어요. 10cm가 넘고, 이 아이들이 그 철화하고 생화하고 같이 있는 군생이니까, 군생 자체로는 너무 얼굴이 예뻤는데, 제가 그냥 그래도
저는 농사를 지은 사람 입장으로 좀 뿌리가 가다가 삭으면은 그대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. 한 1년이나 2년쯤 있으면. 그래서 제가 전부 절단을 하고 새 뿌리 받기 위해서 절단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, 이 아이들은 지금 10cm가 넘어요. 넘는 아이들은 10,000원. 철화 생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주문 주셔도 돼요. 이거 전부 한두에 10,000원씩입니다. 이 아이는 5번 야생마리아 10,000원이에요. 6번 야생마리아는 지금 전부 적심을 해서 이제 저도 그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아이는 10cm 넘는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, 일단 묵은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그 뻘 느낌도 있을 뿐더러 가운데 근육질도 있고,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아이들을 보면 이런 아이가 금인가 할 정도로 제 느낌에는 그렇게 예뻐요. 야생마리아 2개 10,000원에 이거는 드릴 거예요. 생얼하고 철화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, 제가 임의로 랜덤으로 알아서 2개씩 보내드릴 수 있어요. 야생마리아 2개 10,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야생마리아 3개 10,000원. 얘는 7번이에요. 야생마리아 3개 10,000원은 7번이에요. 이 아이들은 4-5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작은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4-5cm 기준으로 더 클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물건 자체가 끝에서 끝을 사이즈를 재니까 더 클 것 같지만, 일단 4-5cm 기준으로 3개 10,000원으로 얘는 진짜 싼 것 같아요. 3개 10,000원. 그 다음에 8번 8번은 이 아이는 TM하고 몽블랑하고 교배종인가 봐요. TM도 예쁘지 몽블랑도 예쁘지, 그러는데 두 개 교배를 해놨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. 그 입장 특유의 그 환엽성 있는 거다고 낮으면서 정말 장미꽃 같은 콧사지 느낌이 나는 그 TM 몽블랑 교배종 14,000원이에요. 14,000원.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입 들어온 거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